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여도는 존재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셸 푸코 12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푸코의 담론과 엄표, 푸코의 언어관에 입각하여 그의 사유의 결정체로서 나타나는 말과 삶을 지식의 고고함,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그 지점에 천착하여 사유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푸코에 접근하는 데에 훨씬 더 촘촘한 그물을 갖고 세밀한 사유를 갖고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사유여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푸코에 접근할 때 광기의 역사, 감시와 처벌, 성의 역사보다는 말과 삶을, 지식의 고고학을 훨씬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바로 푸코가 자기의 철학적 사유의 세계를 펼치는 데 있어서 그 사유의 중요한 핵심적인 이론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말과 삶을, 지식의 고고학이야. 그걸 적용시킨 게 어떻게 보면 광기의 역사, 감시의 처벌, 그 다음에 성의 역사, 이런 작품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푸코의 언어관이에요. 이건 언어학이 아니야. 언어학에서 말하는 디스쿠어, 담론, 에농세, 언표, 이런 것들을 쓰지만은 푸코는 완전히 다른 뜻으로 이것을 사용해. 거기에는 권력 지식 연계론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학을 어떻게 보면 사회학적 언어학으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시르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를 또 알아야 돼요.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담론은 말보다 더 큰 단위로서의 말들을 표현하는 어떤 집성체로 볼 수 있겠죠. 그죠? 문장보다 더 큰 단위로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담론. 그죠? 푸코한테로 옮겨지면 이 담론은 사회 질서 안에서 실천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구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담론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푸코 때문에 이것은 훨씬 더 폭넓게 전개되고 있죠. 그죠? 성의 담론, 정치적 담론, 언론의 담론, 심지어는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세계 안에서도 담론이 형성. 담론은 어디에서나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회적 구성 요소로서, 그죠? 말하고 행위하는 모든 곳에 관여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담론이 아닌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학적 개념. 권력 지식 연계론과 결합되어 있는 푸코만의 독특한 개념이에요. 그죠? 이미 말과 삶을 66년도에 미셸 푸코는 에피스테메란 개념을 사용했어. 그죠?
그건 역시도 각 시대의 지식의 장, 지식의 체계, 인식론적 장, 레비스트로스적으로 보면 무의식적 구조, 한 시대의 지식체계를 결정하는 구조야. 거기에 따라서 모든 개인들, 모든 집단들은 사유하고 말로 표현하고 행동하고 담화 행위를 하고 살아가죠. 그죠? 사회적 삶을 영위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의식적 구조로서 나타나는, 인간의 주체가 그것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한 시대의 사회적 장이 형성하는 거예요. 힘으로서. 지식의 체계인 거예요. 인식론적 체계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리스어로 에피스테메는 알다, 인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그죠? 그래서 주체는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 에피스테메의 장이 움직이는, 한번 파도가 쳐서 움직이는 그 방향에 따라서 주체는 춤을 추는 거예요. 사라질 수 있는 그러나 말과 사물의 이 에피스테메 개념은 지식의 고고학, 그 다음에 담론의 질서에서 나타나는 에피스테메와는 조금 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세밀화했죠. 그죠? 푸코가. 그러니까 에피스테메는 언제나 담론의 질서를 갖고 있어. 그 질서는 또 언표행위를 통하여 나타나. 그래서 지식의 고고학에서 이 언표를, 그죠?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 언표는 에농세라 그러죠. 그죠? 불어로. 그런데 이거는 미셸 푸코가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기호체계가 있어. 언어학적으로. 소시르적인 기호체계가 있어. 그죠? 기호의 집합이 있어. 그 집합이 곧바로 명제가 되고 문장이 되고 분석 철학에서 말하는 담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푸코한테서는. 언제나 이 기호의 집합은 음표의 장을 통과해야만이 명제가 되고 문장이 되고 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코한테서 이 음표는 거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이 음표들의 집합이 바로 디스쿠어, 담론이에요. 그 아래에서 무의식적으로 기능하는 게 바로 에피스테메의 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따로 분리할 수도 없어. 그런데 이 담론은 그냥 사람들이 집단적으로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언어의 작용만을 나타내는 게 아닌 거예요. 사회적 장 안에서 사용되어도 거기에는 언제나 권력 지식 연계의 작용이 함께 나타나. 이게 결정적인 지식이 가는 곳에, 다시 말하면 권력이 가는 곳은 언제나 지식이 함께 따라다니죠. 그죠?
권력과 지식은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은 또한 담론을 형성합니다. 사회 안에서 담론을 형성하면서 이것을 통하여 권력은 자기의 힘을 드러내는 거예요. 담론의 질서 서문에 보면 담론은 위험에 빠지기도 해요. 응? 담론을 통제하는 권력의 제도, 응? 권력은 제도를 통하여 담론을 통제하는데 이거는 사회적 기관들이겠죠, 그죠? 응? 통제하는데 이 제도가 두려워하는 건 뭔지 알아? 이게 전복될까봐 불안해. 인간의 욕망이 담론을 두려워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 담론에 의하여 자기가 지배되고 통제될까봐 두려워. 그래서 담론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힘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담론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뿌꼬가 이야기하는 이 엄표가 뭐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엄포는 담론의 장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이거 역시도 데리다와도 연결돼요. 응? 데리다의 부재하는 기표와 관계된 거예요. 이거는 소시르의 어느 철학을 또 알아요. 응? 소시르의 시니피의 시니피앙 과 같은 게 아니야, 엄표는. 어? 그럼 언어학이겠죠, 그죠? 엄표가 나타나는 네 가지 조건이 있어. 엄표는 언제나 기호의 집합체와 연결되어 있어, 그죠? 기호의 집합체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기호의 집합체가 애농세가 되려고 하면은 네 가지 조건이 있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 기호의 집합이 엄표가 되려고 하면 비언어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야 엄표가 나타나.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것, 그건 이 기호의 집합의 언어적인 것이 그것이 지시하는 어떤 대상이라든지 비언어적인 사물성, 응? 비언어적인 이 세계의 어떤 사회에 퍼져있는 다양한 사물들, 응? 지시 대상, 응?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엄표가 나타나. 엄표는 다른 말로 사회적 장을 구성하는, 응? 담론의 질서에 보이지 않는 가능태예요. 이것을 통하여 비로소 담론이 구체적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가장 1차적으로는 기호들의 집합이 있고 이 집합에서 애농스, 엄표가 있고 이 엄표에서 이제 담론의 구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응? 그러니까 엄표는 기능인 거야. 어? 펑크시옹이야. 응? 이거는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부재한 어떤 기표와 같은 거야. 소시르적으로 보면. 그래서 연사적인 게 아니고 계사적인 거야. 어? 그게 소시르한테서 중요한 개념이 연사와 계산돼요.
연사는 뭐예요? 말을 할 때 나타나는 구체적으로 표현된 어떤 말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빵집에 간다. 나는 커피숍에 간다. 이게 나는 커피숍에 간다. 연결되어 있죠. 통합체로. 그죠? 그래서 횡적인 어떤 수평적인 어떤 언어의 구성, 연합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커피숍에 간다라고 할 때 이 연사체는 거죠. 이 생따그마는 언제나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파라디금, 계열체, 계사체와 관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는 너는으로 바꿀 수 있고, 너는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로 바꿀 수도 있고, 너희로 바꿀 수도 있고, 그로 바꿀 수도 있고, 그녀로 바꿀 수도 있고, 커피숍은 교회, 절, 학교, 산, 이런 걸로 봐. 간다는 오다, 또 머무르다, 별걸로 다 바꿀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커피숍에 간다라는 의미체가 형성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의미는 언제나 기호체계의 차이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죠? 소시라한테서 체계 안에는 언제나 차이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데리다가 소시지를 해체할 때 이야기하듯이 언제나 연사는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계사작용, 다른 말로 언제나 통합은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계열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담론 역시도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수직적 기능이 있다라는 거야. 보이지 않게. 이해가 되죠? 그게 부재한 기표인 거야.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힘의 어떤 이동이 있다는 거야.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야. 가히 무의식적이죠. 수직적 기능인 거야. 에농세는 그렇게 작동하여서 문장을 만들어내고 명절을 만들어내고 담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 거야. 이거는 담론을 구성하는 어떤 단위들인 거야.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기호들의 집합에서 에농세, 음표가 되려고 하면은 뭐예요? 언제나 거기에는 특정한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음표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음표가 되고, 이 음표가 또 이제 비로소 우리가 사용하는 담론의 다양한 어떤 특징들을 구체화해서 나타나게 한다. 그러니까 디스코어 아래에서 작동하는 에농세, 이 음표의 작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지식의 고고학과 그 다음에 그가 이러한 이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감시와 처벌, 성의 역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간파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호의 집합이 1차적으로 있고 그 가운데에 음표가 있고 이 음표를 통하여 구체적 담론이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담론의 무의식적 구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음표인 거예요. 그 음표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언어적 기호들의 집합으로부터 첫 번째 조건은 담론으로 형성해 가는데 거기에는 음표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그죠? 이 기호들은 어찌되었건, 그것이 사용되는, 주체와도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비언어적인 대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럴 언어학이 아닌 거예요. 그죠? 벌써. 어떻게 보면 지시 대상을 연상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주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주체가 음표를 말하면서 음표를 창조하는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체가 애농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애농세의 장의 주체가 자리매김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주체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특정한 음표의 장에 자리할 때에 비로소 기호들의 집합은 음표가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비언어적인 지시 대상과 관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시로한테서는 이게 기호와 기표가 아닌 건 뭐예요? 소시로한테서 시니피에는 뭐예요? 시니피에는 기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시니피형은 기표인데 기표는 기표와 기호는 언어체계 바깥에 있는 사물과 관계된 게 아니야, 소시로한테서. 이게 결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소시르의 언어 철학에서 중요한 기표와 기의는 기호를 구성하는 단인데요. 이 두 개가 함께 모여서 기호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기표든 기의든 둘 다 바깥에 있는 사물과 관계된 게 아니라 기표. 기표는 바로 소리 이미지. 이해가 돼요? 그럼 기의는 뭐냐?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는 자의적으로 형성돼. 나무를 나타내는 언어에서 예를 들면 영어는 tree죠, 그죠? 독일어는 baum이에요. 불어는 아흐프허. 그 다음에 한국말은 나무야. 이게 각각 기표가 달라, 소리 이미지가, 그죠? 이거는 특정 언어 공동체 안에서 자의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 이미지는 언제나 개념과 관계돼. 그 개념이 기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 기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기의는 언제나 기표의 차이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야. 그 어느 체계 안에서 의미가 드러나는 거야. 소시르의 철학은 이렇게 가. 그게 바깥에 있는 사물 지시체로 나가지 않아. 응? 이걸 해체하면서 리케르는 옐름 슬레브와 그 다음에 옐름 슬레브의 의미론과, 그죠? 또 촘스키의 생성 문법론을 갖고 오죠, 그죠? 그래서 소시르의 이 언어 철학에 근거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를 박살내는데, 해석의 갈등 일부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시 대상으로서의 사물과 관계된 게 아니야. 기표와 기의든. 그런데 미셸 푸코한테서도 이 기호의 집합체가 에농세가 되려고 그러면 뭐야? 이 음표가 되려는 첫 번째 조건은 이 기호가 비기호적인, 이 언어가 비언어적인 대상과 관계되어야 돼. 이제 이해가 되죠. 그게 소시로와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주체가 자리매김되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기호의 집합체가 에농세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의미론적 장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음표는 한 개만 갖고는 음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음표는 언제나 새로운 이웃하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연계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연결을 통하여 언제나 새로운 의미론적 장을 형성해야 돼. 재미있죠, 그죠? 이게 세 번째 조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이, 기호의 집합에서 에농세, 음표가 되기 위한, 그 조건이 사물성과 관계돼요. 이 사물성은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물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도 사회학적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 개념과 비슷해요. 마테리알리테. 그러니까 기호의 집합체가 그게 언어학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물성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발화를 했어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했어.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말했어. 예를 들면, 이거를 가정에서 엄마가 말한 거랑 아이를 보고, 그 다음에 경찰이 말을 해. 이거는 범죄자에게 체포할 때 말한다라는 어떤 그런 발화 상황이 들어가지. 사회학적 장이 들어가지. 그 다음에 의사가 이걸 말을 해서 병원에서, 그럼 환자 보고 수술할 때 움직이지 말아라, 뭐 이런 말로 들릴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음표는 언제나 특정한 사회적 장 안에서의 물질성과 관계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음표는 명제도 아니고 문장도 아니고 발화도 아니야. 발화와 유사하지만은 거기에는 사회적 장 안에서 작동하는 물질성이 함께 있어야 돼. 권력 지식 연계론이 함께 작동해야 비로소 에농세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농세의 특정한 방식은 이러한 음표들의 어떤 다양한 집합이 바로 디스쿠어, 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학에서 갈라지는 지점이 뭐예요? 첫 번째 음표가 되는 조건, 기호의 집합, 언어체계에서 음표가 되는 조건은 비언어적인 대상과 관계돼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는 주체, 말하는 자의 자리가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것은 또 다른 음표의 빈 공간을 갖고 있어야 돼. 서로 연계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의미론적 장을 형성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특정한 사회적 물질성과 관계되어 있어야 돼. 이 에농세, 네 가지 조건 건을 형성하여 에농세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문장과 명제와 담화 이런 것들을 통하여 담론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에농서는 뭐냐? 엄표는 문장과 명제와 담화가 성립될 수 있는 가능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도 아니고 언어도 아닌 거야. 그 가운데에서 사회적 힘의 장을 형성하는 푸코만의 독특한 언어학인 거야. 그게 언어학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찌되었건 담론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거죠. 개념인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통하여 이제 비로소 담론이 형성돼. 그럼 담론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디스쿠어. 이것도 언어학에서 말하는 거 당연히 다르죠. 담론은 엑스클루시온, 배제의 절차를 갖고 있어. 배제하는 절차를 통하여 담론은 자기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조직하고 재배치하고 담론도 살아남기 위하여, 그죠? 소멸되지 않기 위하여, 어떤 위험성을 피해가기 위하여 자기를 보존하고 증식하고 생성하기 위하여 담론은 계속해서 변화,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론은 스스로 통제해, 그리고 선택해, 그리고 조직하고 재분배해. 그래서 담론은 변화해. 이런 것들이 이제 말과 사물의 에피스테메 개념에서 나타나는 담론의 질서를 변형시켜가면서 세밀화하는 거야. 담론의 질서로. 그죠? 그래서 지식의 고고학에서 담론의 질서로 가면서 이제는 계보학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력 지식 연계론이 더욱 명확해지는 게 바로 담론의 질서. 배제의 절차가 있어. 이제 세밀화합니다, 북고가. 그런데 이 담론은 내적 배제의 절차와 외적 배제의 절차를 갖고 있어. 외적 배제의 절차는 담론은 금지하는 바홀, 말을 해. 그래서 특정 어떤 사항을 배제하면서 금지의 말을 해. 이성의 시대에 광기는 일종의 금지의 대상이 되죠, 그죠? 두 번째가 분별하고 거부해. 그래서 배제시켜버려. 그래서 광기는 감금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리와 거짓을 대립을 시켜서 진리를 선택해. 그러니까 이성의 시대의 광기는 뭐, 예를 들면 광기는 배제되면서, 그죠? 비진리로 거짓된 것, 오류의 것으로 간주되게 되는. 이때 담론은 모든
문과 학문들을 이용. 이건 진리다. 그래서 미셸 푸코는 이 진리에 의지, 모든 담론 속에 숨어있는 이 진리에 의지를 뒤집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게 담론은 사회의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하나의 수단인 거야, 여러분. 어? 그 배후에서 어떤 강한 힘이 작은 힘을 제압했는지, 어? 이 동일자가 어떻게 타자를 바깥으로 밀어냈는지. 그래서 미셸 푸코는 바깥의 사유, 뽕세 디 드 오흐, 바깥의 사유, 블랑소의 이 개념을 갖고 오죠, 그죠? 그래서 동일자가 타자를 밀어낸 그 정확한 지점, 그래서 이걸 배제시키고 이 광기는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진리만이 옳은 거다, 거기서 분과 학문을 갖고 와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어? 그래서 특정 타자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어? 이러한 계보, 이러한 권력, 지식과 연계하여 특정 타자를 억압하고 배제하고, 어?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다른 담론을 생산하고, 어? 이런 과정을 거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의지, 이런 니체 개념이죠, 그죠? 모든 학문에는 진리에 의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진리의 의지에는 언제나 권력이 작동하는 거야. 그래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대상은 언제나 동일자로부터 밀려난 타자, 바깥으로 밀려나서 어두움으로 내쳐지는 거예요. 어? 이러한 외부의 절차를 따라서 담론은 자기를 통제하고, 응? 그 다음에 선별하고, 선별하잖아, 조직하고 재분배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살 길을 알아서 찾아 나가는, 응? 스스로 증식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며 생산하는, 그래서 변화 증식하는, 응?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거야. 재미있죠, 그죠? 예를 들면 그거요. 오늘날 그 모든 게 담론이에요. 모든 게. 응? 오늘날 광주 사태라고 써서는 안 돼. 광주 민주화라고 써요. 민주화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응?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특정 담론은 특정 상황을 배제시키면서 형성되는 거야, 그죠? 응? 유행하는 말들조차도 하나의 담론으로 형성되는 거야. 어? 예전 시대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새로 형성되는 다양한 담론들은 언제나 이러한 배제의 외적 절차를 밟고 형성되는 거야. 응? 일제시대라고 쓰면 안 돼. 이제는 일제 강점기라고 쓰는 거예요. 변화해 가는 거죠, 그죠? 응? 사회의 다양한, 어? 그러한 분야에서 담론은 새롭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언제나 배제의 절차가 숨어 있는. 그러면 배제의 내적 절차는 뭐? 여기에는 풍부한 저자의 힘이 들어가. 그 다음에 다양한 각주가 있어. 그 다음 세 번째가 분과 학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론은 뭐예요?
이러한 고도의 전문인들, 지식인들,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여 살아남는 거예요. 특정 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 특정 시대의, 물론 이데올로기에 갇히는 건 아니에요. 푸코의 이러한 담론 분석, 에피스테미에 대한 분석들. 그러나 특정 시대의 모든 담론은 이 학문 분과의 힘까지도 동원하여, 지식을 동원하여, 그죠?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은 행사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언제나 지식이 함께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아, 재미있죠, 그죠? 얼마나 많은 오늘날 담론들이 새롭게 형성됩니까? 사회적으로. 거기에서 약한 힘은 언제나 니체적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니체의 이 도덕의 계보학의 제2논문에 니체의 형벌 제도에 대한 분석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대의 더 큰 힘이 작은 힘을 제압했는지, 제압하면서 해석했는지, 이게 담론인 거야. 그래서 담론은 영원히 유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특정 시대에 특정한 힘으로서 매 순간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그런 방식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의 존재 사건, 그죠? 바디우의 사건 개념과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론은 생명체와 같은 거예요. 정치도 생명체와 같은 거잖아, 그죠? 담론도 그래. 그래서 언제나 선택하고 재분배하고 조직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면서 생산하는 거야. 아주 독특한 개념인 거죠, 그죠? 그래서 푸코는, 그죠? 이러한 진리, 각 시대에서 통용되는 담론 안에 진리,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다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빠롤과 같은 거,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의심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 대가가 누군지 알아요? 바따유야. 당연히 니체가 있죠. 니체, 바따유, 아르토, 이런 사람을 푸코는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각 시대에 진리로 통용되는 학문 분과와 저자와 그리고 다양한 각주들이 모여서, 그죠? 지식을 형성하고 그 담론의 구조를 이끌어가. 그래서 이런 학문은,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다, 오류다 라고 바깥으로 배제시켜. 이 바깥으로 배제된 어느 지점에서 이 동일자가 타자를 바깥으로 밀어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 담론의 어떤 지배구조를 인정하는 게 아닌 거야. 이것에 대하여 의심하고 이걸 뒤집어 엎고 어떤 지점에서 동일자가 타자를 배제시켰는지 이 전략을 봐야 된다라는 거야, 푸코는. 그러니까 푸코의 담론 분석은 뭐야? 담론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담론이 권력 지식 연결을 통하여 형성되는데 그것이 어느 지점에서 타자를 배제시켰는지, 어느 지점에서 약한 힘을 억압했는지, 그리고 생략하고 제거했는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특정 시대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진리의 의지, 지식의 의지를 의심의 눈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심의 해석학은 푸커가 니체로부터 배운 가장 중요한 계보학의 핵심적인 어떤 철학적 사유가 아닌가, 얘도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의지,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 지식인 집단이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는 그냥 그래 그 사람이 말하니까 다 맞아 이러잖아. 푸코는 개소리하지 말라는 거야. 그 진리라고 통용되는 그 배후 조건, 담론의 아래에서 작동하는 엄표의 기능,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 그 진리의 의지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가 바로 니체요, 바타요요, 아르또였다라는 거야. 푸코는 자기도 거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진리의 의지, 지식의 의지는 푸코한테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사회적 조건을 생산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대하여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시켜야 된다. 이런 철학을 냈어.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이 강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푸코 사유에 훨씬 더 세밀하게 접근하게 되리라고 얘도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푸코의 작품을 읽다가 이런 것들에 뭐 계열체, 아까 다 했잖아. 얘도가 개사예요, 그건. 그 다음에 뭐 기표 기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강좌를 통하여 더 명확하게 드러났죠. 엄표, 그 다음에 통합체, 이 연사야. 그 계열 뭐냐? 부재한 기표인 거예요.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푸코한테서는 뭐예요? 힘의 어떤 이동 경로인 거예요. 그래서 담론은 자기를 조절하면서 계속 증식해 나가. 권력은 이렇게 우리에게 작동하는. 매 순간 다르게 존재 사건을 통하여 사회적 장 안에서 계속 변화해 나가는, 그래서 재분배하고 재배치되고 선택하고 배제시키고 이런 걸 과정을 통하여, 이런 절차를 통하여 담론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지배하는 담론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한 시대를 지배하는 에피스테메 역시도 이러한 배제의 절차, 바깥으로 밀어낸, 이 바깥으로 밀어낸 그걸 봐야 된다는 거거든. 뿌꼬는 바깥의 사유가 필요한 거야. 니체적으로는 의심의 눈인 거야. 이 밝은 사회 질서 안에서 어둠의 영역으로 밀어낸 그 타자성을 봐야 된다라는 거. 그 에피스테메 역시도 이런 폐제의 절차를 통하여 그 시대에 지식의 장의 역할을 했더라는 거예요. 무의식적 구조로서. 그 더 큰 힘이 어떻게 작은 힘을 밀어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현대판 니체죠, 그죠?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보다 더 세밀한 푸코 사유에 접근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강의를 이어나가겠고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디에서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